그리고 그 자리를 빌려주신 내일인 여러분, 제25회 사회복지의 날과 함께하는 제33회 대구 사회복지 대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를 위해서 불타주에 헌신하는 홍준표 시장님과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로 시민들을 섬기시는 이순삼 여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 오전 발전을 위해서 힘쓰시는 이재화 대구시의회 부의장님, 이전에는 문화복지위원장님으로서 많은 힘이 되어주셨는데, 이렇게 또 부의장님으로 뵙게 되어서 더욱더 큰 영광입니다. 또한 대구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물심 양면으로 도움을 주시는 박창석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이재숙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김재우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또한 교육과정을 위해서 오늘도 수고하시고 힘쓰시는 전종석 대구교육청 행정국장님과 작년에 이어서 늘 자리를 잊지 않고 함께 해주시는 유규화 동무청장님, 감사드립니다. 이태훈 달성청장님,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경명하지 못한 내일 여러분께 양해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특별히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주신 여러 기업들과 단체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 수상하신 모든 분들께 한번더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헌신 덕분에 대구의 사회복지가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이번 대회의 슬로건은 더하고 더하는 복지 대구, 대구 복지입니다. 대구 시민들에게 더 나은 복지를 위해 다짐하는 축제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구의 최근 복지 현장은 더하고 더하는 복지가 아니라 예산을 삭감하고 서비스는 덜하는 복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복지계에 불거진 재가농의 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가문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며칠 전 대구시 복지국은 각 부근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다섯 명의 사회복지사가 근무하는 재가농의 돌봄센터에 두 명의 입금비를 삭감하고 운영비 2천만 원씩 감액하겠다는 공문이었습니다. 현장과 조율되지 않은 통보였습니다. 현장이 동의할 수 없는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하루아침에 69명의 사회복지사의 생존권이 경각에 처하게 되었지만, 대구시 복지국장의 말은 행정과 맞서서 할 때는 하라라는 태도였습니다. 저는 그분의 말씀 속에서 본인의 결정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게 될 수많은 종사자들에 대한 조금의 안타까움이나 영리의 점은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쌓아온 민과 관의 흉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헌신적으로 지켜왔던 재가농의 돌봄센터의 사회복지사들은 헌신짝처럼 버려지고 있습니다. 유사 중복 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사업을 축소하고 있지만, 포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12% 사업인 재가농돌봄 사업을 줄임으로 해서 예산을 줄이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구시 복지를 총괄하는 복지국장은 복지 현장을 두루두루 돌아보며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혹은 사각지대가 없는지, 뭐가 필요한지를 살피기보다는 어디에서 예산을 빼나가면 될까 하는 그것만 살피는 분 같았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 대구가 이야기하는 민관 협치의 사회복지 현실입니다.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채택한 ESG 경영에서 G는 governance입니다.
협치입니다. 사회의 변화와 발전은 정부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음을 전 세계가 주지하고 있습니다. 대국제 성공 역시 민과 관의 협치가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대국제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사회복지 현장에 목소리가 목살된 적은 없었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이렇게 목멸감을 느꼈던 적도 없었습니다. 또한 행정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결정을 통보해왔던 적도 없었습니다. 대구시 복지국이 지금 보이는 모습은 하청업체를 대하는 원청업체의 갑질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대구시 복지국의 모습에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 모두는 격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내일인 여러분, 그리고 사회복지 현장을 함께 만들어가는 종사자 여러분, 사회복지사는 이 사회를 지탱해가는 필수 인력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자본심을 부추기기 위해서 이렇게 선 것이 아닙니다.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날아갑니다. 경제 발전과 사회복지는 우리 사회의 좌우의 날개입니다. 사회복지의 뒷받침이 없는 경제발전은 이제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땀 흘리는 종사자 여러분, 선배 사회복지사 여러분,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동시에 종사자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당한 것에 대해 누구보다 큰 책임을 느낍니다. 저는 제가 직장을 잃을지 모를 69명의 사회복지사 중 한 명이라는 마음으로 제가 놓인 돌봄 종사자들과 함께 써 있겠습니다. 우리 정부 사회복지협의회는 그 어떤 직명도, 그 어떤 시선도, 그 어느 누구도, 어떤 종사자도, 어떤 클라이언트도 그들이 외롭게 서 있지 않도록 함께 서 있으며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홀로 남겨진 없는 대구복지 현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부디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께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서로가 서로를 지키도록, 우리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클라이언트들을 지켜나가는 연대의 손을 놓지 않기를 호소합니다. 우리가 곧 행복한 시민의 삶을 지키는 공동체의 마지막 도루입니다. 감사합니다.